P320은 FUC라고 부르는 트리거 유닛에 다양한 슬라이드와 그립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듈식 권총입니다. 시그 이외의 회사에서도 맥웰, 슬라이드, 그립 등 다양한 옵션들이 출시되었으며 시그에서 제작한 P320의 바리에이션 중 하나인 엑스캐리는 9mm 탄이 17발 들어가는 컴팩트 핸드건입니다. 엑스캐리는 글록처럼 하부는 폴리머 그립 형태로 되어 있고 레드닷을 장착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에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엑스캐리는 덴마크군과 태국 경찰의 제식 권총으로 채용되었고 엑스캐리의 베이스 모델인 M17은 미 육군 82 공수사단과 특수작전 항공연대에 채용되었습니다. 에어소프트건 엑스캐리는 실총에는 없는 MB 썸세이프티가 있는데 시그에어의 M17을 기초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달려있는 것 같네요. 그 밖에 MB 슬라이드 릴리즈 레버, 웨폰 라이트를 위한 프레임 레일, 좌우수 교체가 가능한 맥캐치 버튼, 실총과 동일한 구조의 모듈 방식 트리거 유닛 피처를 그대로 재현해왔고 VFC 스타일의 가이드 호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트 사이트를 달 수 있는 슬라이드도 재현되어 있습니다. 마운트는 별미지만 서드파티 옵션도 많이 출시되어서 썸레스트나 맥웰을 장착할 수 있고 매거진은 더 대용량인 M17의 매거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분해도 실총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탄창을 빼고 슬라이드를 당긴 후에 분해 레버를 돌리고 앞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하부의 트리거 유닛도 분해 레버를 밀면서 돌리고 트리거 유닛을 들어주면 끝이죠. 반동은 VFC 글록보다 약간 약하네요. 전작인 M17에서 악명 높았던 쿨다운도 개선되진 않았는데 하지만 이 문제는 밸브에 엠파스 작업을 하면 쿨다운에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탄창 하나를 제대로 비우기가 힘들어서 꼭 작업을 해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 엠파스 작업을 한다고 해도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단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트리거의 리셋이 상당히 희미한데 트리거의 리셋은 정밀한 사격과 속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숙련된 사수들은 이 트리거 리셋을 정확하게 지키며 사격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총에 비해서 리셋이 너무 희미하긴 하네요. 매거진의 용량은 가스 12g에 100발 정도 쏠 수 있지만 정상 작동은 60발 정도이고 첫 탄창 이후로는 슬라이드 스톱도 제대로 안 걸리고 문제가 많네요. 엠파스 작업 후에는 동일하게 가스 12g 충전에 140발 카운트, 정상 작동은 80발 정도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엠파스 작업을 해도 속사를 여러 번 했을 경우에는 트리거까지 냉각이 되네요. 하지만 다행히 슈팅 테스트에도 기능 고장 없이 슬라이드 스톱까지 잘 작동을 했습니다. 엠파스 작업을 하면 여름철 게임용으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지만 슈팅 매트처럼 속사를 여러 번 해야 되는 과격한 환경에서는 조금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